안녕하세요. 멜로후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플라밍고 일러스트 제작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브러쉬는 리틀 파인을 선택해 줍니다. 튤립 스케치를 합니다. 새로운 레이어에 플라밍고 스케치를 합니다. 새로운 레이어에 나뭇잎 스케치를 합니다. 새로운 레이어에 나뭇잎 스케치를 합니다. 스케치가 완성되었습니다. 스케치 레이어에 새로운 레이어를 추가해 폴더를 개별로 만들어 줍니다. 폴더를 구별하기 쉽게 이름을 지정해 주세요. 브러쉬는 스튜디오 패닝 선택하여 채색해 줍니다. 지우개는 소프트 브러쉬를 사용하여 지워줍니다. 플라밍고를 채색합니다. 나무 잎을 채색합니다.
세계로 전도해줍니다. 색을 다 채워주면 모든 스케치와 채색 레이어에 알파락을 선택해줍니다. 플라밍고를 추가 채색해줍니다. 브러쉬는 포도나무 목탄을 선택해줍니다.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 클리핑 마스크 적용해줍니다. 브러쉬를 이용해 채색해줍니다.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 클리핑 마스크 적용해줍니다. 브러쉬 다운 경로는 영상 더보기를 참고해주세요. 다운받은 브러쉬 스타스를 선택해줍니다. 밤하늘 느낌을 표현해줄 거예요. 플렉스 브러쉬로 톡톡 찍어주세요. 리틀 파인 브러쉬로 달을 그려줍니다. 별 모양 브러쉬를 이용해 추가해줍니다. 클립을 추가 채색해줍니다. 나무 잎을 추가 채색해줍니다. 모든 일러스트 소스가 완성되었습니다. 레이아웃 디자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러스트 소스들을 복사하고 레이어드 재배치하여 디자인해줍니다.
새로운 레이어를 추가해 배경 중앙 부분을 밝게 꾸며줍니다. 원을 안에서부터 밖으로 그려줍니다. 투명도 61%. 새로운 레이어를 추가해 다운받은 브러쉬 스타스를 선택해 꾸며줍니다. 일러스트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